양의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어제 끝내기에 이어 오늘 결승타 때려냈습니다. 매일 연타 행진인데 기분 좀 어떠신가요? 조금씩 이제 좋은 감을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만족을 못하는 것 같고 좀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좀 더 타율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부창무 선수의 복귀 후 투구가 호투를 하는 게 정말 멋있는데요. 포수로서 부창무 선수의 복귀 후 투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우선 창무가 안 아프고 로테이션만 들어와준다면 저희 팀한테는 정말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우선은 창무가 또 돌아와서 또 기대한 만큼 팀한테 좋은 좀 역할이나 또 힘을 넣어줘가지고 선수들이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연승을 이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마 구창모 선수가 호투를 하는 것이 양의지 선수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홈런에 그리고 3안타 그리고 오늘은 결승타까지 때려내주셨기 때문인데요. 아마 구창모 선수도 여러모로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. 이 호흡이 정말 좋은데 양의지 선수에게 구창모 선수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요. 우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 창무가 진짜 잘 던지는 투수를 되길 바랬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투수가 됐고 또 창무한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너가 이제 훌륭한 투수기 때문에 좋은 포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바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직 순위는 낮지만 NC 시즌 초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부로 최다 연승인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질주했거든요. 알고 계셨나요? 네, 아까 TV에서 3연승이 최다라고 하더라고요. 좀 창피한 기록인 것 같고 좀 더 분발해가지고 3연승 아니고 더 많은 연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안 그래도 저희와의 저번 인터뷰에서 꼴찌에서 시작해서 우승을 하는 신화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. 거기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선 지금 저희 팀이 워낙 분위기도 좋고 상승세기 때문에 우선 상위 팀들이 만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밑에 있더라도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한다면 끝날 때는 좀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 경기 한 경기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많은 분들이 NC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. 그 덕분일 것 같은데요.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항상 저희가 밑에 있지만 항상 한결같이 야구장 찾아와 주셔가지고 선수들 정말 목이 터져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NC다운 야구 더 잘하도록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양의지 선수 만나봤습니다.